그걸로 되겠어요? 괜찮아요. 소풍 온 것 같고 좋잖아요. 아, 피디님 말고 나요. 나 이걸로 되겠냐고요. 피디님한테 협찬해드린 게 얼만데. 아, 이게 제가 계획한 여행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바람에 환장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환장을. 뭐 좋아하세요? 소요. 안녕하세요. K-Wave 한국어의 민경아 카메론입니다. 스테이트랑으로 배우는 K-Wave 한국어 지금 시작합니다. 예, 출발. 경아 씨, 도깨비가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 왜요? 아, 은탁이가 캐나다에 갑자기 오는 바람에 환전을 조금밖에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죠. 도깨비는 회사 대표이고 또 호텔도 가지고 있으면서 비싼 소고기를 사달라고 하네요. 결국 은탁이가 소고기를 사줘요? 안 사줘요? 어, 궁금하죠? 그러면 오늘의 드라마 영상 같이 볼까요? 오케이. 그걸로 되겠어요? 괜찮아요. 소풍 온 것 같고 좋잖아요. 아, 피디님 말고 나요. 나 이걸로 되겠냐고요. 피디님한테 협찬해드린 게 얼만데. 아, 이게 제가 계획한 여행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바람에 환장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환장을. 뭐 좋아하세요? 소요. 경아 씨, 그런데 은탁이는 왜 갑자기 캐나다에 오게 된 거예요? 어, 사실 은탁이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10년 전에 캐나다 호텔에서 보낸 편지인데 세상에, 보낸 사람이 바로 은탁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편지는 있는데 기억은 없어서 알아보려고 온 거죠. 아하, 편지를 받는 바람에 캐나다까지 오게 됐네요. 맞아요. 만약에 씨가 은탁이처럼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된다면 뭘 가져가고 싶어요? 저는 휴대전화하고 지갑만 있으면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공항에서 가방이 바뀐 바람에 휴대전화하고 지갑만 가지고 이틀 동안 지냈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갑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도 상상하기 싫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물건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휴대전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휴대전화가 있으면 사진들 찍을 수 있고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휴대전화가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사실 휴대전화가 고장나는 바람에 여행지에서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저는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 간 곳이 제주도였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디로 여행 가요? 아, 그게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른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산에 가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주에 가기도 해요. 카메론 씨는 한국에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제가 한옥을 좋아하는데 한옥에서 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는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아, 좋아요. 저는 전주에 자주 가요. 카메론 씨가 말한 한옥도 많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전주예요. 우와, 이 영상 진짜 재미있는데요. 오, 좋아요 수는 엄청 나요. 한국 전통 느낌도 나고 힙합 느낌도 나고 따라하고 싶은 춤이에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주 가는 곳인데요.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우와, 저 여기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도깨비하고 은탁이가 처음 만난 것이잖아요. 맞아요. 전에도 많은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지만 도깨비로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BTS 덕분에 더 많이 알려졌어요. 와, 친구들한테 한번 가보자고 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꼭 한번 가보세요. 사실 저도 간 지 오래되었는데 다시 가봐야겠어요. 그걸 되겠어요? 괜찮아요. 소풍한 것 같고 좋잖아요. 아, 피디님 말고 나요. 나 이걸로 되겠냐고요. 피디님한테 협찬해드린 게 얼만데. 아, 이게 제가 계획한 여행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바람에 환장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환장을. 뭐 좋아하세요? 소요. 정나 씨가 알려준 여행지를 보니까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어, 저도요,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요? 저는 도깨비와 은탁이를 처음 만난 강릉에 먼저 가야겠어요. 저는 그러면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처음 마주친 덕수궁 돌담길을 가보고 싶어요. 와,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한국어 공부 함께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실 거죠? K-Wave 한국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